부요 자아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송가인이어라! 아따, 제 노랜데, 또 부르면서 울컥한 것 같습니다. 가인이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자식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공연 좋아하시면 송가인 콘서트 티켓도 좀 끊어드리시고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역시 효자 효녀입니다. 안 그래도 오늘 제 1회 드림 콘서트 트롯 함께하고 싶어서 강릉에서 또 콘서트를 끝나자마자 서울 잠실까지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전국구로 다니니까 정말 조금은 피곤해도 정말 여기 계신 팬 여러분들 함께 하니까 정말 힘든지도 모르고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요. 제 1회 드림 콘서트 트롯 특별히 스페셜한 무대 함께 정말 제대로 만들고 싶어서 우리 30명의 합창단도 함께 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은 흠겹게 마무리 해볼까 하는데요. 역시나 엄마 얼굴을 떠올리며 부르는 노래 엄마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는 구나 아리랑
네, 송블리 송가인 씨 오늘도 무대 위에서 그녀의 모든 열정과 또 사랑스러움을 뿌려놓고 흘려놓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송가인 씨가 방송 관계자들이 선호하는 1순위 가수라고 합니다. 방송을 함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팀이 있잖아요. 네, 음향팀에서는 음향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영상팀에서는 영상이 최고다, 그리고 또 스태프들이 많은데 스태프들이 사진 찍어달라는 요청을 하면은 또 그렇게 셀카를 또 이렇게 잘 찍어줘가지고 어디 공연만 갔다 하면 스태프들의 사랑둥이가 돼서 돌아오신다고 하는데,